동결이 되든 0.25% 올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증시는 하락할 이유는 없죠. 반도체 관련주는 이번 달말 다음 주까지는 좀 좋지 않을까. 여기서 삼성전자는 좀 예외예요. 반도체 업황과 별도로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한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김영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모시고 현재 시장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촬영을 언제 했는지 살펴보니까 작년 네. 10월 말에 한번 진행했더라고요. 네. 그때 증시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때 나오셔서 또 이렇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아,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정말 올해 들어서 한 2월까지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았어요. 한 2000, 예. 한100 몇까지 빠졌다가 빠르게 거의 한 2500까지 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살짝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현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작년에 이제 출연했을 때올 1분기부터 상승장이 시작될 거다. 늦어도 2분기 초, 빠르면 이제 1분기부터 시작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예상외로 빠르게 1월 초부터 그냥 강한 상승세가 와서 2월까지 이어졌는데요. 상승장이 올 거라는 그 근거가 이제 주가는 선반응 된다, 뭐 이런 논지였거든요. 이게 올해 상승장의 이유가 작년에 급격한 기준금리로 인해서, 작년에 급격한 기준금리 올린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를 좀 끌어내리려고 올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작년에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올해 이제 경기 침체가 좀올 거고, 뭐그 증상 그 효과가 이제 예를 들면 요번에 SVB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도 결국 그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니까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도 수치도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또는 피벗이라고 하죠. 인하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예상된다면 증시는 먼저 반영돼서 기대감이 더 먼저 상승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상승장 올 거라는 근거가 그거였어요. 선반영된다. 이제 그 전례는 이제 과거에 2020년 코로나 때 3월 달에 한달 사이에 35% 급락을 했는데, 그 당시 코로나 확진자가 33만 명이었어요. 그35% 급락할 때.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한 1.5배, 2배씩 막 급등을 할 때, 한 1년 이상 올라가서 한 150% 정도 올랐을 때, 2021년 1, 2월, 막 이때, 그, 확진자 수가 8,300만 명. 뭐, 이 정도 됐는데, 증시는 오히려 크게 올랐던 거죠. 그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 3월 달에 증시가 급락한 이유는 확진자가 많아서 급락한 게 아니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선반영돼서 급락을 한 거고,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급반등한 이유는 어차피 백신 나오고 잡힐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먼저 오른 거거든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작년의 급락도 마찬가지였고, 올해 상승장이 예상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제 어차피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을 낮추거나 동결하거나 인하를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대감에, 증시는 사실은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 이제 나스닥에 속해 있는 테크 업종들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연구 개발비도 투입해야 되고, 공장도 새로 지어야 되고, 많은 광고비도 들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맥을 못 추고, S&P 500이나 뭐 다우지수보다 훨씬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는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대, 또는 인하할지도 모른대, 그 기대감에 나스닥 관련 종목이 훨씬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좀 상승장이 좀쭉 이어지지 않을까, 올 하반기까지. 그게 또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실적 장세, 즉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뭐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감소를 하면은 한번더 하락이 남았다 그렇게 많이들 주장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좀 약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 재밌는 게 작년 11월 중순인가에 이제 그 JP모건 CEO나 시티그룹 CEO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들이 한 다섯 명이 일제히 내년 1, 2분기에 막 경기 S&P 침체 500이 온다. 막 경기 침체가 온다고 급락할 거라고 동시에 떠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뭐 유튜브나 또는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같은 날 일제히 이런 말을 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시에 이런 말을 했으면 증시가 상승하더라. 근데 정말로 상승했잖아요. 예. 뭐 그런 거 생각해서 저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SVB 사태 같은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새로 이어진 것처럼, 리퍼블릭 은행처럼, 뭐 그런 일이 또 이어질 수는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는 거죠, 이제. 아. 작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올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SVB 사태가. 네. 올릴 수 없잖아요, 이제는요. 잘못하면 망가지는데.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그 한 가지 이슈만 갖고도 나스닥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예측 가능해지잖아요, 이제. 비용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돼요, 금융 비용이. 그러면 그 기대만 갖고도 나스닥은 충분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침체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업이 예를 들면 SVB 사태가 다시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금리에 민감해서 작년에 많이 하락했던 나스닥에 상장된 그 기업들은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기대감에 증시가 항상 선반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파월이 이번에 이제 FOMC, 3월 네. FOMC에서 뭐 25BP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아니면 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끝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주죠. 22일 뭐 FOMC 이번에 FOMC에서 이제 25BP 0.25%포인트 인상하는 거, 이 확률이 한 60, 70% 정도 되고, 심지어 동결 확률도 한 20, 30%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동결이 되든 0.25% 올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강하게 긴축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이제 6월쯤 되면 피봇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언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증시는 하락할 이유는 없죠. 이제는 상승밖에 안 남은 거죠. 아니면 좀 그게 좀 불안하면 좀 횡보하거나, 오르 내리면서 좀 횡보하다가 그게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상승을 하거나 지금부터 상승하거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동안 증시는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요. 상승하기 시작하면 작년에 충분히 이제 그 우리 기름을 뺐다 그러잖아요. 양털 깎기. 아. 좀 이렇게 거품이 좀 많이 빠진 상태니까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갈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뭐, 시간 문제겠지만은 정고점도 회복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미국 증시는요, 달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미국의 달러 패권하고 관련이 있는데, 달러 패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미국 증시는 이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그 이유는 이제, 한 나라라도 더 많은 사람이 달러를 쓰면 쓸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화폐를 발행하면서 누리는 그 신유리 효과를 무한대로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오른 거라고요. 근데 이가 뭐 한 50년 안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면,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과거 경험으로 네. 야,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30년 전에도 그렇고 40년 전에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우지수는 1900년도부터 계속 상승만 했으니까. 물론 중간에 뭐 조정도 받고 폭락도 하고 뭐 이런 뭐 블랙 먼데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 결국은 상승했듯이 뭐 직전 고점 돌파는 저는 지금 전 세계가 달러 세상에 사는 한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섹터 관점에서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이슈긴 한데 약간 좀 반도체가 연초에는 좀 분위기가 살짝 좋았다가 최근에는 약간 이런저런 노이즈가 나오면서 네. 약간 좀 횡보하거나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약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국내 그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반도체는요, 그 미국 뭐 반도체 그 지원법 독소 조항 뭐 이런 거하고는 별로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4분기 글로벌 이제 낸드 플래시 매출이 전분기 대비 삼성전자가 한 25% 하락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업계 1인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매출이 이제 34억 8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한 19.1%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31%에서 한 34% 정도로 늘었다고 해요. D램 점유율도 전분기 대비 한 4.4% 상승을 했고요. 어쨌든
전분기 대비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게 감소한 것이 이제 증시 하락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가 2019년부터 막 시스템 반도체에 목 매달고 있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D램이든 낸드프레스라든지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는 세계 1위지만 시스템 반도 쪽으로 가면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한 6위 정도 랭크에 돼 있었거든요. 그 지금만 해도 그 파운드리사 TSMC보다 매출액이 현저히 작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월등히 커요. 당연히 크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을 관장하는 반도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하는데 어떤 운영이라든지 작동이라든지 뭐 연산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한 300조 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그래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1위를 탈환하겠다 이렇게 지금 막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반도체가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좀 내렸다면 1월 달부터 막 반도체가 막 급등했잖아요. 1월 4일부터.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포기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1월 초에. 네. 그러니까 이제 1월부터 반도체가 막 상승을 했어요. 상승하다가 또 한동안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최근 이제 반도체가 또 다시 상승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반도체 칩 관련된 법안이 이제 여야 합의로 인해서 통과되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달 30일까지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는 이번 달 말 다음 주까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서 삼성전자는 좀 예외예요. 좀 띄어서 설명해야 돼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기 출연해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에 외국인 자금이 순 매수를 하면 삼성전자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크니까 얘를 제일 먼저 매수를 하고 만약에 환율이 올라서 우리나라 주식을 순 매도한다면 결국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작년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막 5만 원을 깨지는 게 위태위태했잖아요. 그 외국인 순매도가 2년간 이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시향 얘기로 다시 되돌아오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상을 멈춘다고 베이비 스텝 한다니까 얘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달러 약세인 거죠. 달러 약세면 원화 강세. 원화 강세면 환율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고 순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SVB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하게 생겼어요. 뭐 요번에 베이비 스텝이라도 다음에는 동결을 할 거니까. 근데 심지어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그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거고 그럼 우리나라는 워낙 강세로 해서 우리나라 환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럼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살 거라는 거죠. 반도체 업황과 별도로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한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반도체 관련된 거는 이제 반도체 특법을 통과 기대감에 3월 30일까지는 강세를 유지될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 이상 지나서 기준금리 인하하고 관련돼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 좀 한동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제가. 어차피 삼성전자 같은 그런 거대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기업이기 이전에 약간 이머징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약간 환율이 뭔가 약세 쪽으로 가는 그런 매크노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는 거죠. 그러면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인데 삼성전자 주가는 최고 낮았잖아요. 예. 그 이유는 외국인 계속 순매도 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약간 수급 관점에서 매크로 이슈와 결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삼성전자 같은 네. 경우에는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매수하기 좋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깨알 같은 또 이렇게 팁 네.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3월 투시경 세미나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ChatGPT 의미와 활용, 그리고 투자자 측면에서 ChatGPT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번째 주제는 지금 금융위에서 STO 증권 발행을 허용했는데요. 이게 토큰 증권이거든요. 이게 기업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하고 또 개인들은 투자 측면에서 STO 증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